안녕하세요, 쌤짱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클레이로 만든 모든 공룡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혹은 티렉스라고도 불리며 이름의 뜻은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몸통은 일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빨은 하얀색, 그리고 눈은 하얀색과 초록색, 그리고 검정색으로 아주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최대 15m, 그리고 몸무게는 최대 9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공룡은 아파토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속이는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몸 길이는 21에서 27m, 그리고 몸무게는 70톤이 넘는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공룡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상어 이빨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이빨이 백상아리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8에서 14m, 그리고 무게는 7에서 8톤에 달하는 티렉스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공룡은 브라키오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팔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길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25에서 28m, 그리고 무게는 40에서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공룡은 파르보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놀라게 하는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몸 길이는 12에서 14m, 그리고 몸무게는 2에서 7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공룡은 사우로포세이돈이고요. 이름의 뜻은 포세이돈의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공룡 중에서 가장 키가 큰 공룡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34m, 그리고 키는 18m, 그리고 몸무게는 50에서 60톤에 달하는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 공룡은 알로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놀라게 하는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몸 길이는 12m, 그리고 몸무게는 2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이 공룡은 디플로도포스고요. 이름의 뜻은 두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고, 공룡 중에서 가장 꼬리가 긴 공룡이자 골격이 완벽하게 발견된 공룡 중에서 몸이 가장 긴 공룡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25에서 27m, 그리고 몸무게는 11에서 17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아홉 번째 이 공룡은 파타고티탄이고요. 파타고티탄 마요룸이라는 공룡이고, 몸 길이는 37m, 그리고 몸무게는 69에서 76톤에 달하는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자, 열 번째 이 공룡은 세이스모사우루스고요. 디플로도쿠스 할로룸이라고도 불리며, 몸 길이는 52m, 그리고 몸무게는 100톤에 달하는 무척 거대한 용광류 공룡입니다. 자, 11번째 이 공룡은 기가노토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이빨은 클레이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13에서 14m, 그리고 몸무게는 8에서 10톤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 공룡입니다. 자, 12번째 이 공룡은 메갈로돈이고, 이름의 뜻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빨을 이렇게 아주 두껍고 아주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최대 21m, 그리고 몸무게는 최대 110톤에 달하는 향유고래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고대상어입니다. 자, 13번째 이 공룡은 마멘키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마멘키의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공룡 중에서 가장 목이 긴 공룡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22m, 그리고 몸무게는 35톤에 달하며 목의 길이는 13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14번째 이 공룡은 스피노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가시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육식 공룡입니다. 자, 이제 몸 길이는 12에서 18m, 그리고 몸무게는 7에서 9톤에 달하는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공룡입니다. 자, 15번째 이 공룡은 암피코 엘리아스고요. 이름의 뜻은 둘 다 비어있는 이란 뜻이고, 몸 길이는 자그마치 60m, 그리고 몸무게는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공룡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고요. 이름의 뜻은 아르헨티나의 도마뱀이란 뜻이고, 몸 길이는 40m, 그리고 몸무게는 120톤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클레이로 만든 모든 공룡 피규어들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빠이빠이!